오늘이 딱 그 강서구청장 선거가 치루어진 지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총리님,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 잘 살펴보셨죠? 깊이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역시 지방구청장 선거이기 때문에 제가 뭐 거기에서 국정의 차원에서 면밀하게 그렇게 살필 그런 건 뭐 별로 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참 어렵네요. 250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일 뿐인 지방재보궐선거에 국정을 통할하고 있는 총리가 그렇게 과도하게 관심을 갖는 자체가 어울리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계시는 게 적절한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선거가 아니라 이 한 곳의 선거를 통해서 민심의 풍향기를 점검하고 국정운영을 제대로 해왔는지에 대한 평가와 판단들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인데 본의원의 질의가 들어가기도 전에 그렇게 박어맥을 치는 것이 총리의 합당한 처신지에 대해서 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대선 때 강서구에서 일어났던 혹시 의미 있는 득표 결과를 기억하십니까? 뭐 특별히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지방선거 때 오세훈 시장하고 송영길 후보가 거기에서 경쟁했는데요. 얼마나 득표 차이가 난지 아십니까? 글쎄요. 제가 지금 뭐 숫자를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10월 11일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혹시 프로테이지를 기억하십니까? 뭐 많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셔도 되는 겁니까? 대선 때는 민주당 후보가 2%를 좀 이상 이겼고요. 작년 6월 1일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14% 이상의 격차를 보이며 승리했습니다. 이번 구청장 선거에서는 17.2% 차이가 났습니다. 애써 축소하실 것이 아니라 집권 1년 6개월 만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이대로 국정 기조를 가져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보완하고 덧댈 부분은 없는 것인지 인사적 책임을 질 부분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점검하는 게 총리의 당연한 일일 텐데 일개 지방자치선거 보궐선거에 불과할 뿐이어서 깊이 관심 두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국정 전체하고 연결하는 것은 조금 의원님께서 너무 나가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기동민 의원이 너무가 나가셨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참 더 나가신 거네요. 강서구청장 선거를 접하고 국민은 늘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하지 마라. 이렇게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얘기했는데 1인지상 만인지하에 그 자리에 계신 총리께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주세요?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이 자리에 계신 총리께서 너무나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한 총리의 직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의 사람들을 세워놓은 순서로서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 내각을 총리하시는 이 내각을 통할하시는 총리라면 당연히 전국의 흐름들, 특히 서울과 수도권 민심이 어떻게 흘러나가고 있는 것인지, 1년 6개월에 대한 이 전반적인 평가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서 점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더 이상 총리에게 무슨 말씀을 참 묻기가 참 대단히 불쾌합니다만, 저는 적어도 집권 여당에서 그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고, 좋게 표현하면 혁신하려고 변화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근데 집권 여당이 변화한다고 해서 국정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용산의 시각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대통령의 시각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고 있는 내각을 총괄하고 있는 총리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어서 그런 분들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것인데 난 그런 선거 결과에 휘둘릴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본다. 일개 선거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 도대체 국민들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하고 정치권은 그리고 야당은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까?
그럼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네요? 민생을 중시하고 국민을 주인으로 떠받들고 그리고 국정이 항상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행복에 최역점을 두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셨으면 17% 차이가 났겠어요? 민생을 중심에 두고 국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왔으면 17% 차이가 났겠냐고요. 1년 4개월 전에 14%로 이긴 것은 제발 역사 논쟁, 인연 논쟁, 그리고 무의미한 갈등과 대립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한풀이 하듯이 권력을 운영하지 말고 민생을 중심에 놓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 이런 주문이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17%의 대패가 일어난 것 대패가 이루어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총리 주시는 말씀이 국정을 진력하겠다 민생을 최우선에 놓고 하겠다는 국정 기조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뻔뻔한 변명을 하십니까? 뭐 만약 그렇게 말씀 주실 수 있어요? 만약 의원님의 논리를 따른다면 아니 의원의 논리가 그러면, 아니라 그러면 대통령 선거에는 강서구청장들이 구청장 선거에서 강서구민들이 그렇게 심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것인데 아니 도대체 총리는 대통령의 말씀도 경청하지 않는 거네요 그냥 일개 야당 의원의 정치적 주장이다 이렇게 도매금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까? 제가 존경하는 기동민 의원님이 아 존경하시면 일개 의원으로 생각한 적이 저를 없습니다. 개인을 존경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대리해서 대신해서 질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엄중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책임 있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 주십니까? 정말 무책임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계시니까 차라리 변화와 혁신의 물꼬를 트는 차원에서 사퇴하시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전혀 그러실 생각은 없는 거잖아요. 의원님의 논리를 따르면 어느 전국 선거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대통령이 당선되셨다. 그러면 모든 지역구가 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려고 하니까 말이 그리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세요? 하나의 구청장님의 선거를 있지만, 가지고 지방 구청장님의 선거를 가지고 그 선거가 그렇게 멀리 나갔으니까 때문에 멀리 나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천착하라는 논리적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운영하니까 정권이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의원님 너무 멀리 가시지 마세요. 도대체 총리께서 무슨 역할하고 계신 겁니까?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제가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아니 도대체, 책임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죠. 아니 최근에 과정 속에 총리의 모습이 보이기는 하는 겁니까? 공매도 전면 금지한다. 이런 과정 속에 총리 뭐 하셨습니까? 사회적 합의였고 국가가 정책적 일관성과 방향성을 확고하게 틀어지고 가야 할 일회용품 부재. 유럽에서는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지만 기후와 환경 문제를 위해서라면 꾸준히 인내하고 그것을 밀고 가야 한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고 정부가 그걸 감당하고 있습니다. 시행 며칠을 앞두고 덜썩 철회해버려요. 도대체 국가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총리 뭐 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의원님의 방금 말씀하신 그 사례, 네. 방법론 이런 규제를 통해서만 우리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 저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일부러 가장 중요한 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지구를 지키고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구를 유지시킬 수 있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반드시 아니요, 규제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철학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충실하기 위해서 나무젓가락 일회용품 불편하지만 좀 삼가해달라 그래서 종이컵 좀 사재해달라 이런 거 그 겨우 정착되어 나가고 있고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면서도 협조해 나가고 있는 과정을 아주 즉흥적이고 대중요법에 기반해서 뒤집어버리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까? 그게 국가의 백년대기를 생각하는 내각의 자세이고 총리의 자세입니까?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한번 봅시다. 159명의 젊은 별들이 사라져간 이태원 참사 누가 책임졌습니까? 총리 책임지신 적 있으세요? 다 수사를 통해서 수사를 기소를 통해서 하고 있지 있다. 않습니까?
그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장 유임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당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말씀 주시고 계시고 대통령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단 한 번도 공개적인 사과하지 않으시고 유족들이 그렇게 와서 한번 소통하자고 얘기하자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보듬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대통령실 간부들과 예약돼 있지도 않은 그런 곳에 가서 예배 드리고 유족들의 외침은 외면하고 이게 정부입니까? 이게 책임지는 자세입니까? 총리라도 대통령께서 그렇게 못하시면 그분들 만나서 충분히 슬픔을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건 그건 아예 스케줄이 없는 겁니까? 프로그램이 아예 없는 겁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국민들이 들으면은 굉장히 오해를 할 가능성이 많은 말씀. 아니요, 저는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과 서너 번 했다. 더 이상 대통령님은 여러 번 사과하셨고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씀이 오만이고 편견인 거예요. 조문을 매일 가서 하셨고 아니면 유가족들 앞에서 사과하신 적 있어요? 대통령 한 번도 그러신 적 없으세요? 의원님. 사과는 의원님. 사과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님을 초청하시면서 받아들이는 조건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진정성들을 느끼고 내용과 형식에 동의했을 때 진심 어린 사과가 되는 겁니다. 도대체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사과를 하라는 말이냐 이런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씀이 가족들과 유가족들과 그리고 먼저 간 망인과 고인들 그리고 이 국민들의 마음을 핥히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외면하신 채 그런 말씀을 주실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책임지는 주체가 누굽니까? 14명의 오송 참사 과정 속에서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누가 책임졌습니까? 행복청장 한 명 그만두면 다 끝입니까? 99명을 지금 기소하고 징계하고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는데 왜 그의 맨 꼭대기에 서 있었던 김영환 충북도지사라 행안부 장관 이런 사람들은 왜 책임지지 않는 겁니까? 왜 정치적 책임조차 지지도 않는 겁니까? 그런 수사 결과 기소 결과에 대해서 누가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신 순직 해병 사건 보셨죠? 그 책임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 전부 유임되고 승진하고 보직 옮겨내고 단 한 명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리고 경찰이 수사 중이니까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상적인 나라이고 제대로 된 국가입니까? 오죽했으면 그 순직 해병과 함께 근무했던 병사들이 제대하자마자 1사단장을 고발합니다. 고소합니다. 극심한 외상 후 장애 스트레스 장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가는 어떠한 책임지도 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이 윤석열 정부는 이런 사회적 참사라든지 아니면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그 누구 한 명 책임 있게 사과하고 책임지고 국민 앞에서 대안을 말씀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총리께서도 그런 모습 그대로 국민들 앞에 이 버젓하게 말씀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총리의 역할이십니까?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마음 아픔,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마음 아픈 것을 총리님 마음속에 담고 계시면 그분들의 마음과 위로, 그리고 또 슬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정치적 법적 책임 이런 게 다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 계시다면 제발 그 자리에 좀 계시려면요 총리께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내각을 내각답게 좀 통할하고 정치권에서 아무리 정말 급해서 선거가 급해서 급조된 설익은 정책을 남발한다 하더라도 내각에서 그것을 뒷받침하고 맞장구 치고 호응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포 문제만 해도 부릅시다. 어제 여론조사 결과 보셨죠? 69%의 국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현실성이 없는 급조된 선거용 캠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국민들의 접근 자체도 잘못된 겁니까? 의원님. 네. 저희가 행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상의받았거나 협의했거나 계획을 네.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국정이고 또 여당으로서 오랜 동안 그 고민한 하나의 결과로 나왔다면 그거를 국민 투표, 국민의 여론조사를 가지고 결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론조사에 많이 나왔으니까. 여론조사로 제가 결정하자고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국민투표로 하자고 말씀드리지도 않았고. 죄송합니다. 지금 국민투표가 아니라 여론조사입니다. 들어보세요. 어떻게 국정을 여론조사를 가지고 합니까? 국민의 그거야말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국민이 옳다고 누차 대통령께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비해서 발표하고 내각 역시 그 준비하는 과정이 일주체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화들짝 하실 일은 아닌 것이죠. 좀 더 책임 있는 말씀을 주시면 되는 거죠. 공매도 그러면. 금융위원장 불과 며칠 전에만 하더라도 종합정책질의에서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공매도 금지가 갖는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했던 분입니다. 여당의 주문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꾸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 아니겠습니까? 그 신뢰를 뒷받침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일관성 문제라고요. 정부 정책이 그렇게 표를 의식해서 총선을 의식해서 하루아침에 뒤바뀌어지는 이런 현상 그리고 그 이 현상에 일조하고 있는 내각을 통할하고 있는 총리, 국민들께서 어떤 평가와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책임 있게 좀 말씀해 보세요. 다 옳은 과정입니까? 불가피한 과정인 거고? 의원님, 지금 그 국정에 관한 그 정책은 정책이 현 시점에서 봤을 때 필요한 거냐, 옳은 거냐 하는 것을 논쟁을 해야지 지금 그거를 정치적인 것으로 아예 규정을 해버리시고 왜 정치적인 결정을 하느냐? 아니 왜 국정의 정치적인 결정을 프로세스가 대단히 합당하지 하는 거는 때문에 그래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세 개만 얘기해 봅시다. 김포 서울 편입 문제들도 그렇고요. 공매도 금지 문제도 그렇고 일회용품 구제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의 정책이 나오려면 그리고 기존의 일관성을 흐트러뜨릴 수 있으려면 대단한 사회적 토론들이 진행이 되었거나 아니면 당과 정부 간에 그리고 대통령실 간에 원활한 토론에 기반해서 국민들한테 제출이 되어지면 조금이라도 논쟁에 참가해 보겠어요.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장관이 인정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님 말씀 주신 그런 전제와 근거가 아예 무너진 얘기인데 왜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정부와 협의가 없고 네. 정부가 앞으로 협의를 할 거라는 것은 김포의 문제입니다. 아니, 나머지 문제도 그렇지 않죠. 공매도 문제도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 문제도 그래요? 전혀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의원님께서 즉흥적인 설득적으로 진행하는 의원님께서 아닙니까? 어떤 인상을 국민들께 드리려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 인상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적하고 있는 사안이에요. 어떻게 정책을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거냐고요. 꾸준한 일관성도 없이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어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요. 오로지 표를 위해서. 왜 과학적 근거가 없고.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왜 표를 있어요? 위한 것이라고 단정을 하시죠. 그래서 총리님. 저는 그건 의원님의 일방적인 주장일 제발 뿐입니다. 그 자리에서 역할하시고 노력하시려면 그래도 기능하시고 총리로서 내가 통화를 하시려면 이런 혼잡한 상황, 혼란스러운 상황, 국민들이 더욱더 고통과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것에 대해서 좀 중심과 원칙을 잡으세요. 아 그렇게 눈 감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였다 이렇게 폄하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느끼는 국민들의 애환은 무엇이고 무엇을 바꿔야 되는 것인지 왜 내각을 총사퇴하라고 하는 것인지 왜 국정기조를 대전환시키자고 하는 것인지 왜 국정 쇄신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것이 책임 있는 총리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한 고민은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해야 되는 게 어느 국정장 선거의 결과에 의해서 결과에 의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죠. 제발 저는 총리님 정말 지극히 실망스럽고요. 아, 지난 9월 대정부 질문에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면적 국정 쇄신하고 변화해라. 내각 총사퇴가 필요하다. 총리께서 역할을 해달라. 아무런 답변 없어요. 써서 오직 했으면 또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 거절하기까지 하셨죠.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용산에 가서 휴지 조각 되었습니다. 도대체 책임지는 모습 아무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총리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집권 아직 2년도 되지 않았는데요. 세간에서는 두 번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은 국민의 삶을 아닙니다. 위한 국정 방향을 위원님의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계실 좋겠어요. 뿐이에요. 제가 일방적인
기동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뭐 특별한 말씀은 없고요.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잘 경청했고 또 잘 마음에 새기겠습니다.